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 이분이 당황했어. 어, 뭐야. 알겠습니다. 네, 경대야, 외쳐라. 외쳐라. 네, 외쳐라. 자, 마이크 다시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두씨 좀 정리해주세요. 네. 안녕하시고, 바로까지 하나 챙기시는데, 이번엔 챙기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메인으로 이렇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허리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네. 주시고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체인사 먼저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네, 홀리. 뭔가 이게 잡아갖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홀리. 홀리인다, 홀리인다. 네, 홀리. 다시 한번 이 카메라 보고 있어요. 카메라 마음에 드는 분들 하나씩 보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아, 홀렸습니다, 홀렸습니다. 홀리. 한 분씩 개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홀릭에서 허당과 백치미를 맡고 있는 별빛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빛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홀릭의 주찬이군요. 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나. 최고는 바로 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홀릭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노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대장. 오. 안녕하세요. 저는 홀릭의 백성미 담당 미입니다. 오, 각섭이라서 민가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홀릭의 눈물이 같은 막내 백수다가 백설기가 반갑습니다. 백설기. 백설기. 네, 함께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름을 좀 잘 알거든요. 백설씨, 미, 노대장. 여기까지. 최나씨, 그리고 별빛씨, 별빛단계단 별빛씨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홀릭도 아직 데뷔를 안한 상태잖아요. 네. 네. 데뷔 예정은 좀 언제예요? 아, 저희가 이제 사실 내년 3월에 네.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내년 3월에 굉장히 또 많이 몰린다는 소식이 또 들리는데. 아, 그렇구나. 그런 것이 간단해. 왜냐면, 이거 이제 특히나 이제 엔터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이거 몰린다고 안 들어갔다가, 에휴, 들어가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이 얘기를 뭐 알아서 회사에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우리 홀리 성범현 분씨 잠깐 소리를 들어봤는데 일단 각자 매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팀 내에서 가장 매력이 많은 분은 또 어떤 분인가요? 팀원들이 인정하는.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아까 무대를 한 걸 봤는데 사실 가수분들이 춤으로 노래로도 말하지만 표정으로도 말하잖아요. 아, 우리 별빛 씨의 눈웃음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별빛 씨 가운데 좀 나와주세요. 네, 별빛 씨의 눈웃음 한번 사진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너무 빠지지 말고요. 같이 지어주시면 돼요. 여기 서로 오셨으니까. 아, 그러면요. 별빛 씨를 가운데 센터에 두고 여기 계신 분들께 포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홀릭의 공식 포즈. 나와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뭐 떠돌리는 분이 아니죠?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보고요. 홀릭의 공식 포즈 가겠습니다. 홀릭의 공식 포즈. 하나, 둘, 셋. 네, 자, 다음은 홀리. 홀리는 포즈. 하나, 둘, 셋. 이 셔터 소리를 느끼셔야 돼요. 들리잖아요. 네, 다음은 홀리의 아주 끔찍한 포즈. 하나, 둘, 셋. 마지막 포즈 갑니다. 내년 3월에 데뷔했는데, 우리 혼자만 나왔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홀릭의 포즈까지 깨끗이 한번 드려봤고요. 이제 디테일한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멤버들 중에 한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최나 씨. 네, 최나 씨는 미인대 출신이에요. 제가 보니까는 제주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고향이 제주도예요? 네, 맞아요. 어, 제주도 어디? 제주도. 신대지요. 신대지 쪽, 공항 뒤쪽. 네. 제주도 유명한 음식이 많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저는 전복뚝배기 좋아해요. 전복뚝배기. 그렇죠. 동백고기 이런 것도 좋고, 그렇죠. 곰국 이런 거 좋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왜 물어봤냐면은 미인대회 출신이면은 사실 그 미인대회 출신만의 인사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연습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우리 최나 씨가 당시 대회를 나갔어요. 나갔을 때 자기소개 시간이 딱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기억이 안 나네. 한 20년 전이에요? 5년 전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옛날의 추억을 더듬어 보면서 좋습니다. 자, 다음 후보입니다. 승가보로 6초.
3524번 제주 신제주 네, 대표 민영 최나씨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가운호 2524번 홀리게 부탁이거냥 최나입니다. 마감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나씨는 특별하게 불고기 얘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디테일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별빛씨. 아, 별빛씨가 보니까 야 특기가 참 못하네요. 춤을 완전 다 숙명을 하셨네. 대한댄스협회 이사님 하셔도 되겠어. 재즈댄스, 방송댄스, 락킹까지 이게 못하시는 춤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가장 좋아하는 춤은 뭐예요? 잘못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누구예요? 이분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잘못했어요? 예, 춤 진짜 잘했어요. 춤 잘 추죠? 아,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다른 멤버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필이 적게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재즈댄스, 스트릿댄스, 방송댄스, 락킹까지 아니 가장 좋아하는 춤의 장르는 뭐예요? 방송댄스. 그 다음은? 분량이 지금 안 나오는 관계로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별빛씨가 인정하는 우리 멤버들 중에 이분 정말 춤꾼이다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예요? 미씨입니다. 아, 우리 미씨 나왔습니다. 미씨. 네. 미씨는 어떤 댄스 좋아해요? 방송댄스 빼고? 섹시댄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께 깨알 같은 시간 섹시댄스 대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나머지 멤버분들 괜찮나요? 네. 인정됐어요? 네. 멤버들이 인정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선비를 담당하는 미의 섹시댄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마이크까지 잡았어. 야, 뭐라고, 뭐라고. 야, 이거 괜찮아, 여기?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뭔가 좀 부끄러워한 것 같아요. 부끄러워, 그렇죠? 다 안 나왔죠? 다 안 나왔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실 신발 이 무대가 굉장히 힘든 무대예요. 여기 계신 그 표정 보세요. 네, 요거 승상 지금 정신이 없어서 리액션을 못 드릴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왜 자꾸 드린 거죠? 여기 감전돼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무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무대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도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이에요? 아, 네, 저희가 사실 저희 팀 이름이 홀릭이어서 굉장히 네. 비슷한 이름의 그 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네. 앞에 붙은 친구들도 있고 뒤에 붙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뿅 홀릭, 홀릭 뿅 이런 거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기억에 완전 제대로 남으려고 멤버 한 명 한 명 이제 춤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야, 역시 춤을 사랑하시고 방송댄스, 락킹. 락킹은 누가 서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멤버들의 대기의 매력을 볼 수 있는 곳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 멤버 한 명 나올 때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많이 주세요. 자, 현재 무대 홀릭의 무대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